요새 좀 제가 원래 사회 뭐 뉴스 뭐 기사 뭐 이런 거를 잘안다 범죄 뭐 이런 걸잘안 다루는데 N번방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저 한번 봤습니다. 엠범방. 그분 이름이 조주빈이라고 이제 뭐 신상 공개가 됐어요. 네. 이분 좀점좀 보려고. 조주빈? 예. 네. 이거 구독자예요? 저는 속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을 속이거나. 아니, 조주빈이 구독자냐고. 전부 내가 구독자는 아닌데, 예, 네, 뭐. 내가 한번 봐줄게요. 예. 네. 봅시다. 정말 궁금해서. 이 사람은 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자리가 없어요. 부모가 살아 있어도 부모의 관심, 덕이라고는 1도 없었고, 아마 조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태생이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나쁘게 태어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뇌가 발달하다, 발달이 되어 있다, 두뇌가 좋다. 머리가 좋은데 공부 머리보다는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다기보다는 장기가 많다. 장기가 많고 전형적인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강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고. 이 사주기운의 조주빈이라는 거는 좋은 쪽으로, 뭐, 관제가 좋은 쪽으로 관제라는 거는, 뭐, 관제는 다안 좋은데, 관제라는 게 들어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관제라는 게 들어가가 있고, 야망이 엄청 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조주빈을 보면은,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는 해야겠는데, 뭐, 저는 뭐, 직설적이니까. 지금 이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조주빈, 이 사람이 꼭 주범인 것처럼, 대장인 것처럼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있다. 한 사람 더 공범 있다. 예. 그 공범이, 이 언론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주범이고, 조주빈은 그 주범 밑에 있는 사람이다. 갑자기 근데, 아, 욕이 나오는데, 왜 욕을? 네. 우리 할머니가 이래 욕을 한 번씩 하긴 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나라 이 법을 조금은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잘 이용한 것 같고, 분명히 이 주범은 이쪽 성 관련한 된 전과가 아마 많을 거다. 근데 이 조주빈에는 전과가 없을 거다. 아무튼,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혹시 이렇게 뭐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진짜 조준빈 이는 법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이제는 이 성범죄자들 특히 여성을 상대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좀 강력하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벌이 약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자꾸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리고 조준빈보다 더 나쁜 놈들이 뭐냐면 그뭐 인터넷에 나온 뭐 뉴스에 나온 뭐 20몇만 명 그걸 본 사람 그본 사람들이 진짜 아니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정상회담 끝났죠. 아 예, 일단 끝났는데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되게 공분을 했어요. 내가 공poner 수밖에 없죠. 왜 열받았냐면 그 얘한테 당했던 여자분들이 뭐 미성년자도 있고 뭐 대학생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대학 등록금을 낸다던가 부모님한테 보탬이 되려고 아마 알바를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한테 걸려서 그런 꼴을 당하니까 부모님한테도 말도 못했을 거 아니야. 말도 예, 못했죠. 그 다음에 너무 어렵고. 근데 그거를 악용해서 조주빈이라는 애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좀더 나가면, 그거에 같이 선동했던 그 26만 명도 똑같은 ᄉᄇ들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 그걸 선동을 안 했으면, 조주빈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조주빈하고 그 26만 명을 모두 신상을 까서 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다른 것, 뭐 ᄉ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N번방은 정말 이 어린 애들의 이한 인생을 망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강력하게 이거는 좀 처벌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악마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그 애들이 돈이 있는 애들이었으면 알바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부모님들한테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자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애들한테 걸려갖고 인생이 완전 훅 간 거 아니에요. 사실상 나 그게 너무 열받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얘를 보면 지금은 이렇게 그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 있지만은 정말 대단한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조주빈 얘가. 근데 그거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 같은데, 진짜 나쁜 새끼예요. 나쁜 새끼고, 그걸 본다는 놈들도 더 나쁜 새끼고. 그래갖고 저는 조주빈하고 그 26만 명인가 20몇만 명 그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똑같은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래갖고 이런 사건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26만 명 그 처벌해봐야 그 뭐 크게 뭐 하겠습니까? 다 벌금이겠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모든 남성들이 이러겠다 이렇게 생각해. 26만 명 거의 다 남자들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다 남자죠 거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모든 남자가 이렇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요. 아, 아무튼 너무 열받는데 이제 신당이니까 제가 크게 막 욕도 못하겠고. 욕해도 돼요. 아니요 선생님. 일단은 이걸로 마칠게요. 아, 더 이상하면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예. 나도 좀 건전한 거 있는 거 인터뷰하지. 나는 왜 이거 사건인. 아니 이게 뭐 사건 난방도 아니고 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었어. 이게 얘가 진짜 주범인지. Nope. 우리 할머니 주범이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공범 주범을 아니고 주범 절대 아니고 얘는 아마 이게 잡히지가 않았으면은 야만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얘가 어떤 사람인지 전 모르잖아요. 제가 무당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아무튼 끝낼게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법 좀 이렇게 다시 해서 이런 사람들 좀 처벌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마무리할게요. 예.